그래도 등원 시간 늦지 않게는 일어나셨어. 응. 괜히 아침 뭐 먹을래? 밥이랑 달걀밥? 어. 알았어. 그냥 밥이랑 달걀밥? 어. 알았어. 그냥 밥이랑 그냥 밥이랑 복숭아도 줄 거야, 이거 아연일 거야. 스피드리즘을 추구하는 아내. 아니 근데 진짜 손이 엄청 빠르네요. 야, 말 잘한다. 어? 붙었지? 스탬프는 눌러보자. 근데 아까 기름도 안 누르지 않았어요? 안 눌렀어요. 어? 기름 안 눌러 저게 됐다고요? 아, 기름 안 눌러요. 어머. 아, 그래? 스피드리즘을 추구하는 아내. 아이고. 더 설거지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게? 와서 밥 먹어. 자, 여보세요. 아? 버터도 안 쓰고. 네, 버터도 넣는데. 아니 근데 저 7살 수준이니까 저 정도면 괜찮게 하는 겁니다. 전 맨날 저걸 먹어요. 뜨거워. 어? 스피드리즘을 추구하는 아내. 어머. 이야.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해줘도 아윤이가 잘 먹나 봐요. 아윤이는 잘 먹어요. 오, 다행이다. 밥 먹고 이거 먹어. 밥 먹고.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7세 치고는 손이 되게 빠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빨라요. 네. 예. 아 손은 빠릅니까? 손이 엄청 빨라요. 그래요? 발도 빨라요. 발도. 아 발도 빨라요. 네. 엄마, 엄마한테 누가 말했어? 엄마 벨트에? 엄마 벨트에? 응. 아니 나 계란밥 맛있어? 당연하지. 오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그래 이런 맛에 키우잖아요. 와.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엄마는 여유롭잖아요. 네. 저는 정다은 씨 너무 부러운데요. 진짜. 맞아. 아, 아니에요. 저 진짜 일할 때는 왜냐면 제가 아침 생방송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나서 아윤이가 셔틀 타는 시간이어가지고 거의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일을 관두고 보니까 얘가 아침에 또 이제 입맛이 좋은 애여가지고 아침을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되게 미안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차려주면 밥 한 그릇도 먹는 애였고 맛있다고 하면서 먹더라고. 어 맛있어 이러면서 먹는 애였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것도 못 차려주고 나갔었구나 이런 생각에. 근데 아침밥 차려주기가 쉽지가 않지. 자기들 일하면서. 예. 그렇지. 오히려 요즘은 이제 매일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챙겨주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먹고 있어. 알았지? 어. 잘했네. 공주님이다. 어? 어? 아, 본인 옷을 먼저 입으시네? 어머, 복숭아도 잘 먹고, 진짜 잘 먹는다. 아, 귀여워. 어? 설마 책을 봐요? 네, 책도 보고.
이야. 책을 읽다니. 어, 책 보죠. 우리 딸 무조건 TV 읽히거든요. 아, 저희 TV를 많이 안 보고. 어, 핸드폰 보고 뭐 이게 아니네요. 와. 책을 들고 왔어. 이 아이 뭐야? 너무 책을 읽어요? 보통 저 나이 때는 엄마가 등원하기 전에 빨리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가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단하다. 크롭티 입고 하시는 게 요즘 지금 MG다. 등원룩이에요 이게? 저게 뭡니까?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 다 오픈! 오픈하잖아 오픈! 이 정도는 왜? 아유, 요즘 크롭티 유행이 돼요. 저도 크롭이에요. 아유 씨도. 아유 빨리 내려요. 아 네. 70대 맞네. 아니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배를 이만큼을. 저는 바로 거기에 그게 제 감옥이었어요. 15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운서 이미지 그게 있잖아요. 그치. 뭔가 딱 단아하고 단정하고 맞아, 항상 맞아. 그 틀 안에 살다가 이제 그 족쇄를 벗어난 거예요. 15년 만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나중에 정말 이런 거를 못 입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진짜 한번 벗어나서 아, 요즘 애들이 입는 거 한번 입어보자. 그럼 좀 자유로워지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 특히. 진짜 한번 벗어나서가 아니라 벗으려고 하고 큰일입니다. 옷을 입어야죠. 어머머머머. 저렇게 예쁜데 왜 그럴게요. 표정 안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딱 크롭 탑만 입고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지 네? 아니시잖아요 그게 아니지 또 그렇게 입으면 나도 젊은 느낌이 날 수 있지 그럼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주책 맞다는 소리 들어요 너무 그렇게 입으면 아이 어머, 무슨 말이야 에헤 나이에 맞게 입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있어 약간 그렇게 입어보니까 약간 MG가 된 것 같은 막 기분이나마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보니까 정다은 씨가 근데 참 장점도 많고 되게 좋은데 정신 연령이 좀 젊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젊어 아... 어떨 때 보면 5세 수준까지 내려갈 때 있어 아 딸보다도 더 딸보다 더 본인도 여기 많이 텄네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세 골 다 나왔어 세 골 하나 더 잠궜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만큼 열었어 그 가슴도 좀 터져 있네요. 아 오빠 잠궈. What? 아윤아. 어? 응? 책보다 어디 갔나 봐. 어디 갔어? 아윤이 이제 씻으러 갔네요. 씻으러? 치카하러 갔어? 엄마. 응? 저렇게 입지 마. 이렇게 입지 마? 어. 저렇게 입지 마. 이렇게 입지 마? 어. 왜? 엄마 그렇게 입지 그렇게 말래. 어머. 저봐. 우리 아윤이가 뭔가 안 해.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입고 싶어지니까. 어머. 나도 그렇게 입고 싶어지니까. 맞아요. 엄마 예쁜 거 입으면 똑같이 입고 싶어요, 애들이, 딸들은. 아윤아. 아윤 너무 귀엽다. 큰일이네. 나도 배꼽티 저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싶어지니까. 아, 너도 하나 입고 싶어? 응. 그거 하나 사줘, 그러면. 너도 배꼽티 하나 사줘? 어, 이렇게. 어린이 생긴... 배꼽티는 없는데? 오, 엄마 나 같이 입자 이거구나. 어떡해, 배꼽티 입고 싶어. 이렇게 입으면 배가 차서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외할머니가 했던 말인데. 너 그러다 배앓이해 뭐 이거. 그렇지 그렇지 배앓이. 너무 싫어. 너무 싫기까지 해? 응. 아니 남이 배꼽티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싫어? 응? 에이 치카 열심히 해야지 치카 열심히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
아, 애 시키러 들어온 게 아니라 본인 얘기하러 들어온 거군요. 아니야, 이건 배꼽이 보이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어, 가려, 가려. 야윤아, 잘하고 있어. 나로 맞을 거. 어? 누구예요? 누구야? 아, 진짜요? 어, 대박. 저런 적 있었구나. 어, 1등, 1등. 1등, 1등.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 무대가 노인복지 세미나였어요. 아니야, 이렇게 보여야 돼. 아우, 내려가지 않아요. 팬티. 알았어, 엄마 딴 거로 갈아입을게. 그럼 아윤이도 마음이 좋지? 어. 알았어, 그러면 아윤이는 아윤이 드레스 골라. 엄마는 엄마 옷 고를게, 알았지? 응. 내가 진짜 좋아하는... Let me tell you. 그래, 좋아. 우와, 저 가, 알아서 야, 스스로 입어? 거예요, 지금? 완전 스스로 어린이네. 지금 스스로 머리도 하고? 어, 책가방 챙겨서. 입고 오시는 건 아니죠? 왕자가? 네. 또 책 읽는 거야? 그니까.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해.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해라고 써 있어? 응. 근데 아윤이는 왜 이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더 써? 엄마는? 똑똑해. 똑똑한 거 봐. 엄마가 좀 그랬어? 엄마 근데 속마음도 되게 많이 신경 써. 나도. 너도 그래? 맞아, 우리 아윤이 그래. 진짜 친구같이 논다. 딸보다 더 딸 같아요. 아윤아, 이렇게 두면 머릿결 상해. 엄마 머리 빗어줄게. 무슨 빛이 더 좋아요? 까망 앤 골드, 빨강 앤 화이트. 아, 까망 하트가 좋아요? 머리 자주 빗어야 돼. 머릿결 관리가 중요해. 아우, 됐다. 용기 나네. 어, 빛도 신기하다. 아니, 근데 진짜 손이 엄청 빠르네요. 응, 진짜 빨라요. 사실 그 머리 묶는 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 어, 귀여워. 아이고. 어, 귀여워. 아, 저도 못 본 그림이라, 예, 신기하네요. 진짜 다르다. 어, 진짜 교육 잘 시켰어요.